안녕하세요, 大家好，我系金玲。今日咧，我要同大家去做一件我最讨厌做嘅事，就系、是、做运动啦。最近终于开始做 PT 啦，非常之唔似我哋，因为我系非常之讨厌运动嘅。因为咧，我好耐以前咧系好中意李星基噶嘛，咁所以我第一次嚟韩国嘅时候咧见唔到李星基，但系送咗礼物俾佢经理人啦。喺2011年嘅时候，我已经见过呢个经理人，并同佢影咗张相噶啦。世界真细小嘅就系咧，原来韩服店个仔咧系识佢嘅，所以好耐之前咧，我哋就有机会食过餐饭啦。咁佢而家咧就冇做經理人，佢就開咗間健身房。咁上次食飯嘅時候咧，佢就提到可以去佢哋嘅 gym room 嗰度做下運動啦。咁於是咧，今日咧我就要體驗我嚟韓國之後一直都好想做，但一直都冇做到嘅 PT 啦。我知道我自己咧係非常之需要做運動嘅，只不過一直都好懶啦。之前咧就報咗做 Pilates 咧係有做到嘅，咁但係即係因為我搬咗屋啦 ，Pilates 就冇做到，已經讓咗俾人哋做啦。我屋企樓下咧其實係有住民專用嘅 gym room， 我係諗住今次去完佢嗰度體驗過一次 PT 之後咧，我就應該就會報我樓下嗰個 PT 嘅。咁今日咧佢話會做一個幾鐘，希望唔會太辛苦啦。我哋去到先再繼續講啦，出發，遲到。好啦，我哋終於遙遠咁樣嚟到。其實頭先發生咗好多事情，因為我今日個手機咧突然間發現張卡已經俾人終止咗，上唔到網啦，所以我係冇 navigation。咁呢一個地方咧，其實佢係同一個佢哋共享嘅工作空間一齊合作嘅。佢咧原來咧就係有喺度教緊嗰啲職員啦。안녕，이름이민경환입니다。반갑습니다。네，그러면지금여기1대1 PT。맞습니다。네、아예1대1이퍼스널트레이닝공간이고요그시간에는저랑、네、둘이서、네、운동하는공간입니다네보통한번에시간이얼마나요어보통30분수업도있고、네、50분수업도있고、네、여기는회사다보니까、네、점심시간이용해서운동하시는분들은30분수업하고、네、여유있으신분들은、네、50분수업하고、네、링챙이경험하실、네、30분운동아다행이다근데제가먼저옷갈아입고올게요와그럼얘네옷사면신나땡이짠오케이시작올라갈때는다시 7.8 아살좀찌워야될것같아너무말랐어키랑、네、그런거봤을때、네、근육쪽늘리고지방、네、빼면은그렇게또커지지않으니까그래서근력운동을많이하시면은、네、몸에도이뻐지고네제가뭐많이앉았으니까、네、그래서하체운동많이필요한것같아요맞아요하체많이해요그리고아여기목이랑이런아맞아요맞아요30분이라서수업시간에쉬는시간이그렇게많진않아요우선은스트레칭하고준비운동하고、네、그다음하체등、네、운동이렇게알겠습니다준비됐어요네운동하시기전에스트레칭하세요네저스트레칭만잘해요어진짜요 그러고나서이호흡을크게들이마셨다가내뱉으면서얘를당길건데어깨는항상정면호흡크게후내뱉으면서쭉하면은바깥쪽어깨딱쭉당기죠쭉둘셋넷다섯여섯일곱반대쪽같이주먹꽉쥐고발끝터치천천히그렇지쭉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어깨와상을쭉펴시고발이넓게벌려서준비운동점핑채팅이라고들어봤어요그치우선옆으로모았다가옆으로모으고위로모았다가옆으로모았다가다시천천히차려그렇지천천히그렇지다시옆으로모그렇지잘하네열개할거야열개할거야오케이그래서앞으로나가니배에딱힘주고이제상체는움직이지않을거예요그대로무릎만끌어서당겨서여기최대한높게그렇지지금앉아도돼네그렇지대신에배에딱힘주고오케이잘했어요중에서런지라는운동이있어요이무릎은그냥접히는거고뒷다리무릎만다운시켜보세요접어쭉더더그렇지올라오세요다시오잘하네반복해볼게요다섯개
오른쪽 바닥 다시 올라와서 내려와. 이러면은 하체랑 상체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았어요. 시간이 없거나 짧은 시간만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런지를 하면서 뭘 하나 들어주면, 그러면 상체에도 이 힘이 엄청나게 작용되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가 크거든요. 살도 빼고 네. 근육 운동도 하고. 보통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운동하실 때는 한 30개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못하니까 10개씩 나눠서 네. 3번을 한다던가 5개씩 나눠서 네. 뭐 6세트를 한다거나 네. 지금은 이제 근육이 쓰는 거 느낌을 받아야 돼. 네. 그래서 나중에 민증이 혼자 할 때도 할 수 있어. 자, 이제 하나만 더 할 거예요. 하체는 스쿼트.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 먼저 빼고 그 다음 무릎이야. 네. 다시 엉덩이 먼저 쭉 빼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엉덩이랑 내 무릎이랑 수평, 상체 더 세우고, 상체 항상 정면. 그렇지. 우와. 지금처럼 해요. 자, 이거 8개. 좋아요. 5. 쭉. 왜 한숨 쉬어? 9. 엉덩이 쭉 빼고, 업. 오케이, 잘했어. 아, 끝났어요. 끝났어. 이거 연습이었고, 자. 우리는 또 이제 얘를 이용해서 상체까지 쓰게끔 만들어. 네. 앞에다 두고, 몸에 붙이지 마세요. 네. 가슴 앞에 들고, 스쿼트 하면서 올라올 때 프레스 동작. 이때 각도가 여기에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있어요. 머리. 이게 마사지 볼이에요. 네. 이게 없으면은 이런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 같은 걸 이용해서도 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그 날개뼈가 이쪽을 이렇게 눌러줘요. 아, 스스로 못한 거. 못하죠.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할까요? 아, 누워서. 그렇지. 아니면 벽에 대고 누르고 있는 거, 날개뼈. 네. 이렇게만 해도 진짜 시원해. 한번 해보세요. 누르고 쭉 있어. 그냥 누르고 가만히 있어. 우리 그대로 어깨 가슴 쫙 펴보세요. 펴고 손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렇지. 이제 여기랑 겨드랑이랑 팔꿈치 딱 붙어 있는 거야. 얘가 밴드를 올려주면은 그대로 주먹을 꽉 쥐고 얘를 그대로 벌려주고 쭉 천천히 걷고 다시 쭉 벌려주고 겨드랑이가 떨어지면 안 돼요. 겨드랑이랑 팔꿈치 딱 붙이고 그대로 쭉 최대한 넓게 쭉 벌려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놀 때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다시 당기세요. 쭉. 자, 놀 때 그렇게 힘 팍 풀면 안 돼. 이 밴드 운동할 때 항상 쭉 늘어났잖아. 이 늘어난 걸 천천히. 여기가 근육이 약해져 있어갖고 조금만 이렇게 써버리면은 통증이 오는 거야. 이 등 같은 거는 운동하실 때 이런 마사지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고 해야 돼. 네. 이미 많이 늘어나 있고 딱딱하기 때문에 운동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 이 근육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 막 혈액이 몰려요. 아. 그래서 이 순환도 잘 되고. 아. 그래서 운동하면 좋은 거야. 팔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똑같이. 주먹 쥐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터져요? 안 터져, 안 돼. 우리 마지막 등 운동 하나 하고 이제는 이거를 이용해. 무서워. 이거 무거운 거 같아요. 무거운데 내 몸 전체적인 거를 이용해서 들 거라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아까 스쿼트 배웠죠? 네. 스쿼트 하듯이 엉덩이 먼저 쭉 빼면서 앉는 거야. 그리고 얘를 잡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대로 이 하체만 들어주면 하체만. 그러고 나서 얘를 당겨주는 거. 혹시 이거 무거우면 말씀하세요. 쭉 날개뼈. 그렇지. 두 개. 쭉. 그렇지. 마지막. 쭉. 천천히 놓고 다시 하체에 숙여서 놓고. 이러면은 허리 척 등 근육 운동을 합니다. 자, 그대로 발 하나 앞으로. 쭉. 그렇지. 그러고 한 5초 있는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가슴. 오케이.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30분은 많이 힘들지 네. 않은 것 같아요. 민생이 힘들까봐 조금 약하게 했어요. 진짜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해요. 진짜요? 주 5일. 일주일에 사실 한두 번 운동하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한 10년 만에 그러니까 만났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운동 열심히 하세요. 건강하게. 네.
그러면 저의 유튜버 시청자들이 여기에 궁금하시면 또 여기 올 수 있어요? 여기 올 수 있는데 이제 개인 레슨 받고 싶으시면은 주말이나 저녁 한 8시 이후로 인스타 DM으로 물어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무적인 34분 중에 운동 파네래 我真係覺得往往下咗咁大嘅決心過嚟，比我想象中真係冇咁辛苦。因為30分鐘嘅關係，所以佢冇做啲超級hardcore嘅運動。咁但係咧都好開心嘅，出咗一身汗同埋做咗想做好耐，但係冇做到嘅嘢啦。如果每一日都可以維持到呢30分鐘咁咧，就會更加健康，就更加好啦。希望大家中意今次呢條片啦。如果大家中意嘅話，喺下面留言話俾我知。我哋 Facebook、Instagram 同埋下條片再見，拜拜。